자, 그다음에 투자론을 배우시는데 여기는 그 단원 자체가 노란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나오면 한 9개 나오고요. 그 적게 나오면 한 6개에서 7개 정도 나오죠. 여기가. 여기 시험 목차는요. 부동산 투자 이론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투자에 관련돼 있는 위험하고 이제 수익 관계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투자 분석은 현금 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그랬고요. 요거를 기초로 할인 기법하고요. 비할인 기법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작년 시험에는 얘도 나왔고요.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어요. 왜? 그러니까 얘는 종전에는 이 계산 논리를 물어봤었는데 근래는 이제 이론을 기초로 출제하고 있고요. 할인 기법은 계산에 대한 거는 근래 안 나오고요. 여기 이론만 물어보고 여기는 계산하고 이론을 다 내요. 여기는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할인 기법에서는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론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쪽에서 이론 나오고 여기 이론 나오고요. 계산 이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한 4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위험에 대한 거는요 위험과 수익을 묶어서도 낼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하고 수익을 따로따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위험에 대한 거는 내면은 이론적인 차원이고요. 수익에 대한 거는 계산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을 여러분들에게 계산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한 9채대 맥시멈 하면 9개까지. 이게 적게 나오면 한 6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을 벌이더라도 이론만 할수 있어도 그죠? 기본적인 점수는 맞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화폐 시간 가치라고 그래서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게 있는데 원래 그거는 기초 이론에 있는 거예요. 기초로는 있는데 기초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특성 개념 이런 거할때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배우면 너무 어렵게 느낄까봐 이 편제상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면 2, 3년 주기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거기도 이론 아니면 계산이에요. 예. 그런 배경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뭐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용어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네? 아니 뭐 표정만 심각하게 가지고 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정리하시면 되니까 내시고 그죠? 자, 제일 먼저 자 우리가 이 투자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투자란 현재의 확실한 소비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투자라는 거는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교환을 하는 행위인데 지출은 현재 발생하고요. 수입은 미래 발생하죠. 근데 미래라는 건 항상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할때 미래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의 뭐는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정보. 미래 경제 환경이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고 또는 정상일 수 있다는 어떤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는 이거를 추정하죠. 투자자로부터 얻을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를 출제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느냐. 평균적인 거. 예. 근데 투자자가 이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10%라고 가정했을 때요.
요 10%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운 데 의하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클 때 투자해요? 에? 얘가 클 때 투자하죠. 이걸 또 출제하는 거예요. 투자가 결정 분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을 하겠느냐. 이거를 지문으로 꾸준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을 때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실현 수익률이죠. 그러면 투자의 결과라는 거는요, 내가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위험. 그러면 투자자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적인 거를. 투자자가 사전에 이런 식의 수익률을 계산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투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네? 미래 불확실한 어떤 위험이 있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하든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결국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위험을 어떻게 또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장에서는 투자 이론에서는 포트폴리오 이론까지가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때 그 밑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것 있죠. 네, 이건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 일단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교재는 순서가 조금 그래서 23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한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순서가 이제 좀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온 게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관계 있죠. 네,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이 있죠. 위험이라는 것은 실현된 결과와 예상한 것이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그러니까 그 228페이지 있죠. 228페이지. 거기 하시면 상단에 위험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고 그런다?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로 발생한 결과 있죠. 그죠? 예. 네. 이게 서로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그죠? 그러면 저렇게 달라지게 만들어준 애들이 누가 있냐면 230페이지에 가면 위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네, 종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의 종류에 보면 무슨 위험이 있냐면 사업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위험? 금융 위험. 그 다음에 근래 여러 번 시험에서 언급이 되는 게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있냐면 유동성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두 가지예요. 사업 위험하고 뭐하고 금융 위험. 그죠? 예. 이 사업 위험이라는 거는 가장 크게 얘기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장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번에 한 20억 들여가지고 대지 한 1500평, 권평 한 500평짜리 가든 있죠. 음식점. 그죠? 주로 이 오리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취급하는 거. 이거 만들어가지고 한 6개월간은 장사가 잘 됐는데 갑자기 이게 터진 거예요. 조류독감. 빵 터지는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매출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 일부는 차입도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럼 수익은 없는데 은행부터 빌린 돈은 갚아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럼 잘못하면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터질 거라고는 예상을 한다 못한다? 전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위험이 무슨 위험이에요? 사업위험이에요, 사업위험. 그렇죠? 네. 그러면 투자자가 사업위험을 격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업 안 하면 되죠, 사업. 사업 안 하면 저 위험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걸 겪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든가 분산 투자하든가 이런 방법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무슨 위험이 있어요? 금융 위험. 자, 금융 위험이라는 거는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 지분이라는 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액을 다 내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이 고가의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일부는 내가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융자를 받으면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금융위험이. 그러니까 전액 내 돈으로 들어가면은 금융위험은 발생한다 안 한다. 그래서 230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때는 금융위험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차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위험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차입을 하는 이유는 차입을 하지 않는 것보다 차입을 통해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해서 투자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죠? 좀 이따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라고 있죠. 인플레. 자, 만약에 인플레가 예상이 됐을 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죠? 예상했던 인플레보다 인플레가 높게 나타나면. 그래서 금융기관은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이 있으면 어느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거를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변동이죠. 이거 두 번 낸 거죠. 두 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는 부동산이 고가의 실물 자산이잖아요. 얘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오늘이 4월 6일인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5억짜리 부동산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4월 30일까지 3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현재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시기에 5억짜리 물건을 팔아서 3억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뭐를 해야 돼요? 가격 양보를 해야 되죠. 저걸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려고 그러면 저거 천만 원 싸게 팔면 바로 팔리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낮춰서 던졌을 때 그나마 금매그라고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무슨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문상에서 제목을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이걸로도 한 두 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위험의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추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앞페이지로 돌아가셔서 223페이지에 가면 거기 상단에 지렛대 효과라고 있죠. 예. 네. 그게 요 금융 위험하고 결부된 거죠. 우리가 차입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돈을 차입을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적금에 불입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예금 이자는 대출 이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그게 가능하죠. 예금 이자보다도 집값 상승이 크면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요,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예, 이거를 측정한 것을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지뢰의 원리는 배워보셨죠? 무거운 걸 우리가 이동을 시킬 때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움직이면은 힘이 배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타인 자본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도 없어요. 그러면 금융위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빌렸으면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슨 위험도 감소해야 돼요? 금융위험도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 있죠.
수익금의 지렛대 효과는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전세제도 있죠. 근래 갭투자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예, 네, 그 갭투자가 이런 거예요. 전세 안고 들어가는 거. 이번에 저기 경기도 그 화성인가 동탄에서 거기서 아파트 57채를 매입한 사람이 있죠. 갭투자 한 거죠. 갭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집값이 3억인데 전세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8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럼 차익이 얼마밖에 안 돼요? 2천. 그럼 원래 이 사람이 2억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억 가지고는 집 한 채 사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익 있죠. 이게 적은 애들이 있으면은 2억 가지고 10채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57채까지 매입을 한 거죠. 57채까지 매입을 했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져서 얘가 2억 8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억 8천짜리 집에 2억 8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입자 당연히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경매에 붙여버린 거죠. 경매에. 그러니까 자기 아는 저기 인척 뭐 지인을 동원해서.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단은 없는 거예요. 사기죄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시세 한 7, 80% 줄어갈 텐데. 그러면 그거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만약에 낙찰받게 되면 이 사람은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네가 사라고. 네가 낙찰을 받든지 네가 사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는 그 손실에 이 전세금에 대한 부담으로서 자유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가격이 뭐 3억 5천, 4억 이렇게 올라가면 예, 작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뭐를 차익을 57채에서 만약에 한 채당 2천만 원씩만 차익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투자하고 그냥 오죽했으면 젊은 사람들도 들어갔겠어요. 그동안에 모았던 적금 깨갖고. 그 차례.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뭐가 괜찮다라는 소문이 들어올 정도면은 이미 거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바로 그때부터 돈가방 챙겨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차를 타러가는 거는 그 순간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한 지렛대 효과는요, 이런 거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저당권 있죠. 융자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는 종합 수익률하고요. 저당 수익률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밑으로 가면 또 안 보이시나요? 이 종합 수익률이요.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지분 수익률이 저당 종합 수익률보다 커지면서요. 여기는 정의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종합 수익률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저당 수익률이 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면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작아지면서요. 이거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와요. 세 개가 같으면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거기 223페이지에 중간에 가면 양가리본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 밑에 가면은 굵은 글씨로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안 해도요. 요 크기만 갖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예, 요것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얘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도 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종합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총 투자액분에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수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종합수익. 그러니까 여기 총투자액이라는 거는 지분하고 뭐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당이. 그렇죠? 그래서 요 순영업소득을 무슨 소득?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있죠. 저당 수익률은 저당 투자액분의 저당 수익의 크기 있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백분율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곱하기 뭐가? 이 100이 다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왔어요? 1억. 그러면 얘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 나오잖아요. 10분의 1 나누면 0.1이잖아요. 야, 너 지난번에 10억 투자했다는데 얼마 벌었어? 0.1 벌었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10% 벌었어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백분율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크기를.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분 수익률 있죠. 이거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이게 지분 수익인 거예요. 근데 요 지분 수익이라는 거는 종합 수익에서 뭐를 뺀 거냐면 저당 수익을 뺀 거예요. 이게 요거 가지고 지분 수익률 이걸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되기를 해요. 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거 배우셨죠? 가능 총소득이라고. 네, 가능 총소득이 뭐예요? 연간 벌어들 수 있는 이제 최대 수익이잖아요. 최대 수익. 그죠? 예. 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뭐 뺀 거예요? 공실 뺀 거고. 여기서 뭐 뺀 거? 영업경비를 빼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자, 투자자가 투자한 돈의 수익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최소한의 공실하고 경비를 제외한 뭐? 이 순영업소득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투자액 대비 뭐?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가지고 종합수익률의 크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승수 얘기할 때 설명했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조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를 가지고 자본의 시간을 명시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소득 승수를 갖고 자본의 시간을 우리가 측정한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나중에 이제 기억이 다 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이라는 건 그러면 이거는 무슨 투자액에서? 총 투자액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억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그게 1억인 거예요. 1억인데 여기서 6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만기 상환이면 6억에 10%면 얼마겠어요? 이자가 6천일 거 아니에요. 얼마? 6천. 그러면 내가 지금 총 투자한 돈이 10억이고 여기에서 지금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1억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빼줘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저당 소득이라고요. 저당 수익. 은행업도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빌린 돈에 대한 6억을 빌렸잖아요. 이자를 몇 프로로? 10%로.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6천을. 빼주면은 뭐가 나와요? 세전 현금 수지라고 나오죠. 이게 지분 소득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요거는 무슨 투자액에 대한? 지분 투자액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내 돈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하고 함께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 난 나머지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용어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기출에서 어떻게 줬냐면 총 투자액이 3억이에요.
여기서 차입금이 2억, 지분 투자액이 1억, 차입 조건을 줬는데 차입 조건이 이자율은 6%, 만기 상환 조건이에요.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 줬어요. 이 상태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3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 2억. 내게 얼마? 1억이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야? 2천이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 2천에서 빌린 돈 줘야겠죠. 즉 종합수익에서 무슨 수익을 빼줘야 돼요? 저당 수익을. 그럼 2억에 6%면 얼마예요? 2억에 6%면 260이니까 12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2천에서 1200 빼주면 얼마 남아요? 800. 1억에 800이면 몇 프로? 8%일 거 아니에요. 그 8%가 답이라고요. 그게 자기 자본 수익률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암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간단하게. 에? 자, 이게 순영업소 나왔잖아요. 2천이라는 게 종합수익이잖아요. 2천이라는 돈은 여기서 나오는 2천이라는 돈은 내 돈만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잖아요. 뭐까지? 빌린 돈까지. 그래서 요게 들어가서 발생한 게 얼마라는 거예요? 2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2천에서 빌린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수익에서 저당 수익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빼준 게 지분 수익이라고요. 그러면 종합수익이 2천이니까 2천에서 2억을 빌렸는데 2억에 6%니까 1200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800. 그럼 1억에 800이면 몇 프로? 8%.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습이 되면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여기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종합수익이죠. 네, 이거 가지고 저당수익하고요 지분수익 있죠. 이걸 나누면 지금 이제 얘가 2천이잖아요. 2천인데 빌린 돈이 2억이잖아요. 2억에 6%면 얼마? 1200이잖아요. 그러면 2천에서 1200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1억. 1억에 800이면 몇 프로겠어요? 8%일 거예요. 8%. 이렇게 그려서 하기도 전에 계산 암산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예? 여기 있는 이걸 이해하면 요거하고 요게 돌아가는 과정을 알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렛대까지 측정이라는 게. 원래 이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요. 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로 계산할 수 있다.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226페이지 가보세요. 226페이지 가면 문제 2번 있죠. 에? 2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물어봤죠. 지금 한 거예요. 투자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죠. 금융기관 대출이 2억 원이고 자기자본이 1억이죠. 그런데 거기 봤더니 대출 이자율은 연 6%인데 대출기간 만료 시 이자 지급과 원금을 일시상환하니까 대출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년간 순영업이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2천. 그러면 여기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는 총투자액에 기인해서 발생한 종합수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빼주면 돼요? 은행부터 빌린 돈. 2억 빌렸는데 이자를 몇 프로를 빌렸대요? 6%. 그러면 260이니까 2천에서 1200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800. 그럼 1억에 800이면 8%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가시면 해설 나와 있죠. 해설. 해설해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이죠. 227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예. 네, 근데 그 옆으로 가면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지분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뭐 뺀 거예요? 이자 뺀 거잖아요. 이자. 그게 지분 수익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이건 나중에 이거 저기 저렇게 T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렇게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식을 세운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그걸 다 쓰고 하겠어요. 그죠? 보는 순간에 빨리빨리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가 많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습이 많이 되면 돼요. 숙달이 되면. 그러니까 숙달이 되면 암산으로 계산해요. 연습이 되면. 그래서 오늘 아마 나눠드린 자료 그 1번 문제가 이거 자기자본 순결 계산하는 걸걸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아마 대충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총 투자액이 10억일 거예요. 그죠? 맞나요? 예, 네, 10억이고 차입한 게 9억이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억이라고 나오지 않나요? 예, 네, 1억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9억에 9%면 얼마? 9981이니까 81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에서 8100 빼면 남는 게 얼마? 1900이잖아요. 그 내 돈 들어간 게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9억을 빌렸으니까. 그럼 1억에 1900이면 몇 프로겠어요? 1억에 1900이면 19%. 이게 19%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배열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배열만. 딱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인트만 찾으면 돼요. 뭐를 찾아서? 순영업소득을 찾아서 거기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저당수익 빼주면 돼요. 저당수익 빼주면 남는 게 지분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 투자했다는 거 다 줘요 안 줘요?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연습이 되면 나중에 찾으실 거는 순영업소득 찾고 거기서 저당수익 빼주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곱하면 저당수익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한 지분이 얼마냐는 걸 보면은 바로 몇 프로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실상은 저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요 개념만 알아도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원래 계산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이론에 있는 거예요. 이론이 이해가 되면 계산은 간결하게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조금만 해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셔서 아까 이제 우리가 위험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봤었죠? 그죠? 예, 그래서 위험의 종류까지 했고, 거기서 이제 지렛대역과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하단에 가면 수익률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를. 이번에 4월달도 모의고사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배운 내용 중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렛대역과 계산하라고. 그렇죠? 한 21번쯤에. 그렇죠? 답은 5번으로 이렇게 해서 해보라고. 연습하면 되죠. 연습해서. 연습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암산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겪지 못했던 경험인 거예요. 예전에 계산하려면 계산기부터 집었는데 계산기가 아니라 보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그러면 1분 안에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었을 때 식을 세워가지고 계산기 써가지고 푸는 과정에서 1분을 넘어가면 버려야 돼요. 예, 걔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요.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자꾸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덤비시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분으로 간직을 해야지. 그거하고 합격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암산이 되니까 그냥 다들 해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실전에 가면 나도 모르게 뭐를 쓰는 거예요. 시간을 써요. 왜? 읽는데. 문제 읽고 막 이러는데. 우리 그런 거 취약하잖아요. 그죠? 또 계산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기에 바로 하시면 안 되고 뒤로 몰아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계산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 교재는 231페이지에 보면 수익률의 종류 해놓고 뒤에 가시게 되면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232페이지에. 예. 그냥 간단하게 그거는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이제
위험과 수익을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자는 위험과 수익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수익률 있죠.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수익률의 측정은 보통 무슨 계산한다? 이게 확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은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면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있죠. 이거를 곱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요 부호가 뭐냐면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요 확률 값이 있죠. 네, 확률 값이 5대 5로 주면은 산술 평균하는 거예요. 근데 5대 5가 아니라 이게 분리가 되면은 그건 가중 평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232페이지에 보면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해놨죠. 예,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그 예는. 왜냐하면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 밑에 가면 예제 나와 있죠. 이거는 기출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경제 상황이잖아요. 경제 상황별 뭐를 줘요? 확률을 주고 여기다 뭐를 줘요? 수익률을 줘서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확률이 20%, 60%, 20% 이렇게 주죠. 그러면 전체가 더하면 100이잖아요. 예, 100에 100분에 대한 얘는 몇 프로? 20%. 얘는 얼마? 60%. 얘는 얼마? 20%. 그럼 5대 5가 아니죠. 예, 이럴 때는 가중치가 틀리니까 이때는 가중평균하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여기 수익률을 얘를 4% 주고 8% 주고 13%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백분율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계산상의 편유에서 하나를 소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소수로 바꾸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다 되는데 이게 소수로 바꾸려고 그러면 전체가 100이잖아요. 100분의 A가 20이니까 100분의 20이면 0.2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100분의 60이니까 0.6이겠죠. 그러면은 얘들을 원래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0.2를 해가지고 4 곱하기 얼마? 0.2 하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그럼 이게 0.8%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4 곱하기 0.2 했었을 때 0.8이라고 또 값이 도출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냥 곱하라 이거죠.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4 곱하기 20 하면 80 나오잖아요. 4, 6이 하면 이게 480 나오죠. 그럼 260 나오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820이죠. 그렇죠? 얘랑 비슷한 애를 번호를 찾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몇 프로예요? 4번이죠? 8.2%.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1분 안에 풀 거 아니에요. 저걸 언제 소수로 바꾸고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50대 50으로 주잖아요. 네, 50대 50으로 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24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245페이지 가면 거기 예제 있죠. 거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률 구할 때 상가가 있고 오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뭐라고 나눠주냐면 호황하고 불황일 때 확률 있죠. 0.5를 줬잖아요. 0.5를 줬다는 얘기는 반반이잖아요. 이럴 때는 산술 평균하라는 거예요. 산술 평균은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가 호황일 때는 16%고 불황일 때는 6%잖아요.
거기 수치를 보시면 그러면 원래 계산은 16% 곱하기 얼마? 0.5. 그 다음에 6% 곱하기 얼마? 0.5 하면은 16의 절반이면 8%죠. 6의 절반이면 얼마야?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16에다가 6을 더하면 얼마야? 22잖아요. 22의 절반은? 응,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1%.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암산으로 되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그러면 밑에는 얘가 10이고 얘가 4잖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6 나누기 2 하면. 응, 8%. 그럼 얘는 11%, 얘는 몇 프로? 8%. 그러면 얘는 8이고 얘는 2잖아요. 두 개 더하면 10이죠. 네, 10을 나누기 2 하면 5%.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지문상에서 2번에 보면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가장 높고 다음은 오피스텔이며 아파트가 가장 낮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맞는 표현일 거 아니에요. 11%, 8%, 5% 이 순서니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위험이 있죠. 위험. 자, 잠깐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서요. 어디 가보시냐면 228페이지 있죠. 예, 거기 가시면 자 양가로의본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투자 안의 위험은 표준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놓고 옆에 이제 가면 사례 있잖아요. 사례. 거기 가면은 그 박스 밑에 해설 나와 있죠. A 부동산의 표준편차, B 부동산의 표준편차 있어요 없어요? 루트 씌워가지고. 예, 그건 삭제하는 거죠. 우리는 루트 그리고 쓰다가 쓰러지죠. 그렇게는 1번 안에 풀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얘는 분산 또는 뭐로? 표준편차로 측정할 때 분산의 제곱근이 이제 표준편차예요. 이 표준편차라는 것은 기대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기대 수익률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15%라고. 그럴 때 요렇게 A안이 있고요. B 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좌우대칭이 같고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각각에 주어지는 확률이 50%라고 주는 거예요. 몇 프로? 50%. 그럼 현재 기대수익률이 15%죠. 그러면 A라는 투자안이 있죠. A라는 투자안의 기대수익률도 15%예요. 자 얘는 13% 아니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7%가. 그럼 13%의 절반이면 6.5%죠. 그죠? 17%의 절반이면 8.5%죠. 두 개 더하면 15%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B는 기대 수익률이 15%예요. 5의 절반이면 2.5%죠. 25의 절반이면 12.5%죠. 그 두 개 더하면 얘도 15%잖아요. 15%인데 A는 이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편차 있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게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얘는 편차가 몇 프로예요? 2%잖아요. 안 되면 13%, 잘 되면 몇 프로? 17%. 그러니까 기대수로부터 벗어나는 편차가 얘는 몇 프로? 2%. 얘는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안 되면 5%, 잘 되면 25%니까. 그러면 수익은 같아도 얘가 표준편차가 크죠? 그럼 얘가 위험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이거 했죠? 이거 문제. 거기 245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갔던 거. 거기 가보시면 거기 4번 지문에 이렇게 놨죠.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고 다음이 오피스텔이고 상가가 가장 높다라고 해놨죠.
위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수익률이잖아요. 위험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그랬을 때 이 원리를 대입을 하면 A를 생각하시면 A가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 잘 되면 16%, 안 되면 6%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편차가 어떻게 돼요? 11과 6의 차이가 얼마예요? 5. 11하고 16의 차이가. 그러니까 얘는 편차가 5%죠. 응?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얘 현재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8%잖아요. 8%인데 잘 되면 몇 프로 나오고 12% 나오고 잘 안 되면 4%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하고 4의 차이가 얼마예요? 8하고 12의 차이가. 그럼 얘는 표준 편차가 4%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5잖아요. 잘 되면 8%, 안 되면 2%잖아요. 그럼 편차가 몇 프로? 표준 편차가 위험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문을 보면은 위험은 어느 게 제일 적어요? 아파트가.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 이 순서죠. 이렇게 하는 것만 계산이 가능하죠. 아까 루트 씌워서 하는 거는 그날 하루에도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만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풀라고 나오면은 버리면 돼요. 예전에 한번 그 비슷하게 해서 풀라고 한번 나왔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원래 표준 편차는요 백분율로 풀 수도 있고 이게 소수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주어지는 조건이 틀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입해서 풀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에서만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대 수익률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가중 평균이 있고 무슨 평균이 있다? 산술 평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위험에 대한 거는 표준 편차의 개념만 알아두셔도 돼요. 표준 편차가 크면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뭐가 크다?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위험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뭐가 작다? 위험이 작다라는 거. 계산에 대한 거는 이런 수준으로만 나오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고개를 이제 하신 거고요. 앞에 주로 돌아가셔서 이제 231페이지 그 앞에 거 이제 그건 한 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 대한 것 있죠. 그거는 이제 묶어서 해드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쉬었다가 231페이지에 있는 수익률에 대한 거를 정리하시죠. 이거 배울 때